해발 고도 4000m가 넘는 거대한 산맥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이자 뉴질랜드 조종사 납치 사건, 민간인 10명이 사망한 총격 테러가 발생한 위험한 지역 파푸아. 이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미기록 사마귀, 파푸아 사마귀가 살고 있습니다. 파푸아 사마귀의 크기는 넓적배 사마귀의 2배, 왕사마귀의 1.5배가 넘는 124mm에 달하며 사냥도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라 몸 크기 절반 정도의 모든 생물을 공격하며 자신보다 큰 상대를 만나도 전혀 겁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. 2019년 처음 알려진 파푸아 사마귀는 아직 정식으로 기재되진 않았지만 푸른색, 붉은색, 녹색 등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 해외에서 많이 사육되고 있다고 합니다.